경주 지진 발생으로 많은 시민들이 지진과 원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최혁봉 녹색당 공동위원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일단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요번에 10월 1일부터 네. 녹색당 신임 공동운영위원장이 됐고요. 네. 현재 전라남도 벌교에서 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농사. 예. 저희 스튜디오에 처음이신 것 같아요. 농사 짓는 전업 농사꾼이시잖아요. 네네, 전업 농사꾼이죠. 공동위원장은 이제, 가외로.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제 요새는 이제 조금 공동운영위원장 역할을 조금 더 비중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되셨으니까, 예. 예. 자, 먼저 우리 이제 경주 지진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는데, 네네. 그 녹색당원들이 이제 경주 그 지진 발생 이후에 그 월성부터 해갖고 첨성대까지 예, 도보행진을 했는데, 그거 잠깐 소개 좀 해주시죠. 네네. 네. 저희가 이제 10월 3일 날 네. 대구, 그다음에 부산, 경북, 울산, 경남 이렇게 5개 지역의 한 100여 명 당원들이 네. 경주역에서 모였습니다. 처음엔 예, 경주에는 경주역에 모여서 네. 탈핵에 대해서 또 지진의 위험과 핵발전소의 위험에 대해서 좀 알리고 또 행진하면서 시민들에게 전단지도 나눠드리고 그 탈핵 사회에서 좀 벗어나자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행진을 좀 했죠, 그날. 그 경주 지진 이후에 많은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과 공포에 떨었고, 사실 이제 어떤 뭐 시민들은 집에 안 계시고 뭐 텐트 싸갖고 뭐 밖에 캠핑장에서 이제 주무시기도 했는데, 이번 행사를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좀 관심을 많이 보였던 거예요. 네네. 처음에는 좀 저희도 걱정을 좀 많이 했어요. 네. 이제 뭐, 관광객들도 지금 많이 오지 않는다. 뭐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듣고, 또 그런 상황에 또 탈핵의 핵발전소 위험까지 이야기하면, 그 부담을 더 많이 가중시킬까 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가서는 오히려 주민 여러분들께 이제 핵발전소의 위험을 말씀드리니까 그런 얘기 아무도 안 했거든요. 지진 이후에. 저희가 첫 집회였어요. 예. 지진 그 이후에. 말씀 듣고는, 아, 맞다고 다 공감하시고, 박수도 많이 쳐주시고, 그런 어떤 공감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시민들은 이제 공감을 하는 반면에 또 경찰들은 이 첨성대 주변에나 이런 데뭐 관광객 오는데 보기 안 좋다, 미관이 안 좋다,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저는 이제 그 관광지일수록 더욱더 이런 행사를 통해서 많이 알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관광객들도 반응이 좀뭐 나왔나요? 뭐, 관광객들 자체가 일단 많진 않으시더라고요. 네. 많지 않았는데, 저희 녹색당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뭐, 단순히 짧은 시간만 보고, 지금 관광객이 더 많아지냐, 적어지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좀 근본적으로 좀 접근하자. 지금 짧은 시간만이 아니라, 진짜 지진보다 더 위험한, 또 지진으로서 핵발전소의 붕괴가 일어났을 때에는, 단순히 관광객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그 시민 전체가 다 위험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어떤 위험 상황, 이런 것들을 좀 직면하자. 그런 것들을 좀 알리는 캠페인이었던 거고요. 경찰들은 아무래도 지방에서는 그렇게 막 심하게 간섭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길 안내나 길안내. 주변에서 조금 이렇게 서성거리고, 예, 서성거리는. 그 정도였습니다. 예. 예. 그 경주 지역이 또 예. 이제 그 예전에 용산 참사 이제 그 경찰청장 하셨던 분이 이제 국회의원을 하시면서 네. 굉장히 좀 보수화된, 저희가 이제 예전에 4.13 총선 때 이제 그 취재를 갔는데, 굉장히 이제 보수적인 그런 분위기가 많이 났던 동네고, 사실 그 지역이 원래 또 그런 토양이 좀 있었고, 근데 이번 지진 발생 이후에 주민들이 조금 더 환경, 예전에는 사실 환경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많이 안 하셨던 동네 중에 하나인데, 이번을 통해서 좀 많이 이제 그 시민들의 반응이나 생각들이 좀 많이 바뀐 걸좀 느끼셨나요? 예, 저희가 이제 처음에 경주에 딱 도착했을 때본그 플랜카드가 뭐였냐면은, 경주에서 뭐 지진에 가장 안전한 무슨 무슨 아파트입니다. 또는 뭐 내진 설계가 된 무슨 무슨 아파트입니다. 이런 거. 그리고 뭐
천년 경주 안전합니다 오십시오 이런 것들이거든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경주 시민들이 이미 많이 불안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그런 것들이 많았고 직접 이제 식당에 가서 아주머니하고 이야기할 때도 뭐가 이렇게 좀 흔들리기만 해도 또 지진인가 이런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몸으로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뭐 7월 달에 5.0 지진이었죠. 네. 그리고 또 9월 12일 날 추석 전에 5.8 지진이 왔지 않습니까? 이런 뭐 엄청난 큰 지진을 이제 처음 겪으면서 이게 아주 위험하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고 또 핵발전소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좀 연관지어서 생각하기 시작하는 이제 그런 시작 과정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제 구호가 이제 원전 내시 안전. 제가 그 울산의 어떤 학생인가 거기 이 원전에 대해서 이제 연장하거나 이런 거면 좀 자기도 어린이지만 자기들한테 물어봐달라는 그 어떤 대자문과 이제 글씨를 하나 글 하나 올렸더라고요. 맞는 것 같아요. 어차피 이 아이들이 그 지역에서 태어나고 계속 살 거면은 그 아이가 뭐 10살, 20살, 뭐 30살 계속 거기서 어떤 가정을 꾸리고 살아야 되는 정말 안전한 땅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이제 이 그 원전 이 주변의 원전 문제에 대해 한번 좀 간략하게 좀 얘기를 해주시죠. 얼마나 위험한 건지 또 문제가 있던 건지. 지금 뭐 미래 세대를 좀 방금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 원전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방사능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그 방사능 고준위 방사능이라는 거는 아주 적은 양만 가지고도 순식간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아주 뭐 가장 지구상의 가장 위험한 물질이죠.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 방사능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그 완전히 해소되려면 20만 년이 걸리거든요. 20만 년. 예, 예, 예. 그리고 그 연료가 지금 40년 동안 현재 우리나라가 핵발전소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 40년 동안 태운 그 고준위 그 방사능 그것들이 지금 어디에 지금 보관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핵발전소 안에 그 수조에 지금 담겨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미래 세대의 가장 큰 그 문제가 될 것이고요. 그렇죠. 이거를 처리한 그 어떤 대책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계속 수조에만 지금 남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수조가 가득 찰 때까지 계속 지금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 위험하기 때문에 주민들 동의나 이런 것들 앞으로 얻기가 더 힘들 거고요. 이게 지금 큰 사회적인 뭐 미량 문제나 옛날에 변산 문제나 이런 것처럼 엄청난 또 큰 사회적인 문제가 이게 될 거거든요. 지금 그 경주죠. 그러니까 월성에 현재 6기가 현재 있고요. 또 영광 쪽에 6기가 있고 지금 부산 고리 쪽에는 현재 6기가 가동되고 있고 그 2기가 시험 가동 또 2기가 건설 예정이거든요. 그리고 울진에 또 6기가 있고요. 이렇게 그렇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세계에서 원전 밀집도가 가장 높아요. 저희 나라가. 예예.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뭐 급박하게 위험하고 시급하게 좀 우리가 다 같이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인 거죠. 네. 여기서 이제 탈핵을 이제 녹색당이 얘기하고 하지만은 이제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원전 안 하면 우리 에너지를 어디서 얻을 것이냐. 네. 이 좁은 땅에 그렇게 원전이 많은 이유가 그만큼 전기를 많이 쓰기 때문이지 않냐. 대책을 내놔라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사실 이런 대책이 우리나라 가능할까요? 또 원전을 정말 폐기를 하고 새로운 어떤 에너지만으로도 우리가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전력 예비율이라는 걸 한번 살펴보고 왔어요. 네. 그 이제 네이버에서 검색만 해도 나오는데 오늘 아침에 한 40% 정도 돼요. 남아도는 전기가. 여유 전력이라는 거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다 쓰고도 지금 막 쓰고 있는데 또 40%가 계속 남아돌고 있다는 거죠. 가동할 수 있는 것 중에 그만큼 남아도라서 이제 가동을 좀 약하게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원전 그게 이제 30기를 쉬어도 되는 물량이에요. 아. 실제로 오늘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원전을 다 쉬어도 아무런 전력 수급에 이제 문제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인데도 지금 계속 돌리고 있고
사실은 전력 피크에 이르는 시점은 여름에 가장 더울 때하고 겨울에 제일 추울 때, 뭐 그 정도 외에는 항상 전기가 남아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수요 관리만 잘해도 이제 충분하게 원자력이 없어도 또 돌릴 수 있는 상황이고, 또 전기가 많이 필요한 상황은 한순간에 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한 30년 정도의 탈핵 시나리오를 좀 세우고 그 과정에서 재생에너지를 계속 늘려가면 충분히 가능하죠. 이미 세계에 원전 없이 살아가는 나라도 많고, 또 2020년 또 2030년 그 탈핵 선언한 선진국들이 많거든요. 네, 그렇죠. 기술적으로 경제적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이게 충분히 가능한데, 네. 왜 우리나라 자꾸 이렇게 원전을 밀고 갈까요? 원전 수출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왜 자꾸 이렇게 원전만 고집을 할까요? 글쎄, 아마 여러 가지 좀 복합적인 게 있을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원전을 그렇게 집요하게 끌고 가려는 세력들 원전 마피아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그 원전이라고 하는 그 산업에 그 많은 대기업들, 또 원자로를 짓고 발전소를 건설하고 이후에 또 전력회사를 유지하고 이런 어떤 것들이 아주 공고하게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원전을 그 하면 할수록 거기에는 국가 보조금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전력 생산보다 원전을 생산할 때 오히려 이득이 더 아주 크게 남는 이런 현상 때문에 그런 걸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만들어 놓으면 함부로 폐쇄하거나 아니 뭐 함부로 뭐 어떻게 하지 못한 게 이제 원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이제 원전은 시작점부터가 이제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을 하고 되도록이면은 안전성이나 이런 걸 다 검토를 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우리는 또다시 나오는 이 마피아. 뭐 하여튼 문제는 마피아가 이 곳곳에 있습니다. 예, 예. 자, 경주 지진 발생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 안전, 원전 대신 안전 이런 뭐 구호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뭐 원전이 정말 이게 뭐 해일 같은 게 해서 하면 어떻게 위험해질 수 있냐, 그 피해는 어떤 것인가, 이런 것 자체적으로 또 그 조사를 또 해보시지 않았나요? 네,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정부에서 어떤 정보를 이미 확보한 정보까지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제 이번 지진 국면을 맞이해서는 이제 한국이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 이건 인정은 됐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전에 뭐 2009년도에 그 예전에 소방방재청이죠. 거기에서 그 지질연구원으로 해가지고 그 울산 단층이나 또 어디죠? 양산 단층. 그 두 가지를 그 얼마나 위험하고 실태를 파악하는 용역 보고서를 줬어요. 수주를. 그래 20억짜리 3년 사업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활성 단층이라는 게 보고가 됐습니다. 근데 정부에서 그거를 숨기고 이렇게 계속 해왔는데요. 이런 실질적인 거, 이미 사실로 된 이 합리적인 어떤 사실, 여기에서 출발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서 출발하지 않으면 아무리 무슨 그 여러 가지 파편적인 대책을 내서여도 좋은 대책이 이제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 해외에 특히 이제 지진이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정보가 좀 많이 공개가 되나요? 일본 같은 경우는 요번에 저희가 그 5.8 지진 났을 때도 9분 만에 이제 그 비상 알림이 왔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일본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딱 10초 만에 온답니다. 10초 만에 오고 몇 점 몇 이러니까 건물이 흔들려도 그냥 뭐 하던 일 계속하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해 주는 거, 그게 이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일본은 이미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걸 수십 년 동안 준비해서 계속 왔기 때문에 뭐 건물 자체도 이제 내진 설계나 이런 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는 이미 알고 있었으면서도 어떤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다라는 가설 하에
여러 가지 건물이나 뭐 핵발전소나 모든 것들을 그 위에 다 올려놨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지진이 왔을 때는 이제 일본하고는 전혀 다른 아주 위험한 그런 상황에 닥쳐오겠죠. 예. 경주에서 이제 처음 지진이 났을 때 사람들이 이제 바깥으로 안 갔는데 두 번째, 세 번째부터 다 바깥으로 나갔는데 네. 이 아까 이제 10초 얘기했는데 사실 어떻게 그 10초 이내면 어떻게 하든 이제 바깥으로 나갈 수 있지만은 그렇죠. 예. 우리나라 사람 몇 분 예. 지난 다음에 벌써 예. 이미 네. 건물이 붕괴된 다음에 이제 문자가 그렇죠. 온다는 건데 예. 예. 또 걱정이 되는 거는 이제 우리가 학교로 대표라고 그러는데 저 죄송한데 우리나라 학교도 사실 예. 그렇게 예. 안전한 곳이 아닌데 예. 이게 뭐 내린 이런 건 이제 학교를 대표처로 해서 이게 내린 설계 따져보면은 피해도 되는 건가요? 제가 한번 벌교에 살다 보니까 예. 한번 그때 지진 났을 당시에 광주하고 전남의 학교를 한번 이렇게 조사해 봤어요. 예. 그랬더니 내진 설계된 게 광주가 한 10% 학교 중에 그리고 전남 같은 경우는 2.2%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10개 학교 중에서 예, 예. 9개 학교는 만약에 예. 대피했다가 지진이 더 큰 지진 그렇죠. 같으면 거기도 예. 무너진다는 그런 거는. 상황이죠. 또 오래된 학교들도 있고 예. 실제로 이번 경주 지진 때도 학교에 이제 금이 가고 그런 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운동장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운동장. 이번에 이제 지진 그 발생 이후 때 이제 나왔던 이제 문제점 중 하나가 사람들이 이제 도쿄도에 있는 지진 매뉴얼을 이게 대피 매뉴얼을 아, 예, 예. 갖다가 그렇죠. 예. 이걸 가지고 한국 거기는 이제 한국어니까 이걸 가지고 보고 이제 공유하고 많이 그랬는데 네. 이 녹색당에서도 이제 그런 어떤 매뉴얼이나 이런 안전에 대한 홍보물을 좀 더 많이 만드실 생각은 없나요? 네네 아무래도 이제 저희도 이제 작업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저희뿐만 아니라 아마 시민사회에서도 이번 지진을 계기로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준비할 것 같고요. 매뉴얼 나왔으니까 생각나는데 네. 우리나라의 그 지진 매뉴얼 같은 걸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진이 나더라도 그것을 만약에 밤에 지진이 나면 그것을 바로 보고하지 말고 환경청이나 기상청에 아침에 보고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보고받는 사람들 자게 두라는 얘기예요.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예. 이제 매뉴얼 우리나라의 매뉴얼의 수준이라는 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도쿄 매뉴얼이라든가 또 뭐 외국의 그런 매뉴얼들을 갖고 직접 스스로 구해서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예. 자, 이제 이 원전 얘기를 해갖고 요번에 녹색당 공동위원장이 되셨는데 네. 제가 봤는데 득표율이 좀 그래도 좀 낮으세요. 네 명 중에서.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다른 후보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외부 활동을 많이 안 하셨던 것 같은데 그 외부 활동을 못 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계속 그 벌교에서 농사만 지으셨던 예, 거죠. 예, 예, 예. 언제 벌교에 내려가셨나요? 벌교는 이제 2005년도에 2005년. 내려갔고요. 지금 12년 됐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동안 이제 계속 농사만 지으셨던 거죠. 예예예. 예, 예. 어떤 농사 지으시는 거예요? 지금 뭐 주로 하는 거는 그 고구마 하고요, 네. 키위 이 두 개는 해가지고 좀 이렇게 뭐 유통도 좀 하고 팔고 그러고 한 뭐 나머지는 콩 뭐 여러 가지는 식구들하고 이게 지인들 나눠 먹는 거 어떤 작업자죠, 네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요번에 이제 우리 백남기 농민께서 이제 지금 돌아가셨는데 고인되셨는데 그분이 가장 분노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정말 농사를 지어도 이제 쌀값이 옛날과 똑같다는 거. 그리고 예, 예.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그 후보 시절에 공약했던 걸 전혀 지키지 않았다는 거. 네, 네, 네. 실제적으로 이 농사를 지으셔, 뭐 지고 계시니까는 쌀값이 그만큼 오르지 않았나요? 네. 지금 올해가 엄청 풍년이에요. 네. 풍년이면 이제 농민들이 엄청 좋아해야 그렇죠. 되는데. 그렇죠. 옛날에는 막 풍년 네, 되면은 네. 뭐 난리도 하잖아요. 그렇죠. 뭐 잔치를 해야죠. 사실은. 그렇죠. 근데 지금 트랙터로 논바닥 들어가서 농민들이 갈아엎는 그런 사태거든요. 그 네.
논을요? 예. 밭작물도 아닌 논을? 예. 뭐 모든 농부들이 다 그러는 건 아니지만 이제 전농이나 예, 그런 그렇죠. 농업 단체에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지금 올해 현지 쌀값이 13만 원 정도예요. 이제 80kg에. 80kg에. 예. 이게 그러면 한 거의 30년 전 가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모든 물품은 지금 다 한 20배 이상 올랐는데 30년 동안 쌀값만 그대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농민들이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이건 사실 이제 저도 이제 제주도에서 감귤 농사를 좀 접었는데 네. 감귤 농사 짓는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예전에는 네. 농사 져갖고 감귤 농사 해갖고 뭐 아이들 대학도 네. 보내고 예. 집도 그랬죠. 사고 그랬는데 예. 지금 불가능하다. 예. 근데 이제 사실 그런데 이 농사라는 게 옛날에 비해서 장비가 기계화 됐잖아요. 그러면 네, 트랙터라든지 네. 어떤 장비를 사야 되는 거나 아니면 네. 임대로 네, 네. 그다음에 또 비닐하우스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모종 뭐 그러니까 뭐든지 이제 돈이 더 점점 좀 많이 들어가는 세대가 됐고 네, 네. 그런데 쌀 가격은 그대로 있다면은 생산에 대한 원가는 높아졌는데 판매가는 항상 고정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사실 이게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뭐 예. 박정희 시대부터 그 도시화를 이루면서 이제 그 어떤 산업 예비군들이 많이 필요했잖아요. 그래서 농민들을 다 도시로 오게 하려는 그런 어떤 정책으로 저가 농산물 정책을 계속 했죠. 그러면서 계속 도시로 빼앗기고 뭐 이런 상황이 됐고 이제 그 현재까지 그게 계속 이어지는데 최근에는 또 가뜩이나 FTA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수입 농산물이 계속 들어오면서 그 국내 농산물 가격이 높아질 수가 없는 그런 구조가 지금 구조적인 문제로 굳어져 버린 상황이죠. 지금 농민들 전체 평균 1년 수입이 1천만 원이 안 돼요. 농업소득이 한 가정당. 그러면 네. 한 가정당 1천만 원이면 뭐 네. 그러니까 최저임금 그러니까 최저임금도 안 되는, 안 되는 거죠. 거죠. 네. 그거에 비해서 지금 농가당 평균 빚이 4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4천만 원을 10년 거치로 갚으려면은 거의 그 1년에 한 450만 원 그 정도는 그 금융업에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천만 원 벌어서 한 45%는 금융에다 갖다 바치는 거죠. 그럼 이제 예. 550만 원 갖고 이제 살아다녀야 되니까는 예. 어쩔 수 없이 뭔가 또 다시 내년 농사를 지으려면 또 빚을 대야 되고 예. 그러니까 이쪽에다가 빚된 거를 저쪽에 또 대출 받아서 갚고 네. 이게 계속 이제 악순환이 네. 이제 계속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빚을 내기 위해서 결국은 이제 그 농업을 폐농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살아내기 위해서 뭐 집에 누구는 뭐 식당에 가서 좀 돈을 번다든가 아니면 뭐 건설 노동자로 한다든가 그런 어떤 호구지책을 별도로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만 져선 살 수 없는 그런 구조가 이제 돼버린 거죠. 네. 원래 우리나라는 이 쌀이라는 걸 정말 생명처럼 소중하게 생각하고 예. 쌀 농사를 저희 그 뭐 할아버지도 그렇고 큰아버지도 예. 농사하셨는데 다른 거에서 화를 안 내시는 분들이 쌀 막 함부로 버리는 그쵸. 거는 예. 굉장히 화를 내시는 그만큼 막 우리가 농사 지으려면 뭐 몇 수십 번 수백 번에 예. 어때 손길이 간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고생을 해서 나온 거에 대한 어떤 대접도 못 받고 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백남기 농민이 왜 그렇게 붙는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냥 단순하게 시위를 하다가 저분이 돌아가신 게 아니라 네. 그 우리나라의 어떤 본질적인 어떤 농업 이끌어 저는 생명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런 것들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왜 우리나라의 농업이 특히 네. 왜 계속 존재를 해야만 되고 네. 필요할까요? 지금 뭐 다 아시겠지만 식량 자급률이 우리나라가 23%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나머지 뭐 한 예. 80%는 다 외국에 수입을 네. 한다는 거네요. 그나마 쌀을 빼면 5%밖에 안 됩니다. 식량 자급률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의 밥상에서 먹는 것 중에 쌀을 빼면 90% 이상이 다 외국에서 들어온 거예요. 아.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세계적으로 어떤 곡물 파동의 조짐도 많고 또 기후변화로 어떤 흉년의 어떤 그런 조짐도 많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이면은 그 식량을 확보하지 못했을 때 어느 시점에 가서는
우리나라의 아주 치명적인 그런 위험 요소가 분명히 될 거라고 보고요. 세계 선진국들은 대체로 다 100%, 200%, 또 많은 데는 300%까지 식량 자급률은 꼭 가지고 가고 있거든요.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못한 것이죠. 식량 자급률이 이제 그 우리나라 예전에 우리 석유 파동처럼 뭐 석유가 없어진 뭐 치솟을 때 많은 그 사업 뭐 산업 부분도 그렇지만 사람들도 굉장히 불편해졌는데 그거에 비해서 식량은 사실 목숨과 같아요. 사람이 먹지 그렇죠, 않으면 뭐 그렇죠. 죽는 거잖아요. 근데 뭐 어떤 90% 이상 뭐쌀 빼면은 그 정도 된다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 지금 정부에서는 전혀 없는 건가요? 그 정부에서는 그냥 자동차 팔아서 먹고 살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네, 그런 생각인 것 같고, 무슨 뭐, 해외에 그 농지를 뭐 확보하자,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뭐 전혀 실효성이 없는 얘기죠. 뭐 급박한 상황이 돌아가면 외국에서 식량을 뭐 내주나요?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제가 봤을 때는 전혀 대책이 없고, 오히려 지금 농민들이 점점점 더 어려워져서 이대로 가다가는 농촌 자체가 아주 뭐 거의 실농할 상태예요. 마을에도 가보면 벌교, 제가 사는 벌교만 해도 초등학생이 있는 마을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장날 나가보면 온통 다 머리가 희끗희끗하신 노인들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근데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죠. 그렇죠, 집은 뭐 어떻게 마을에서 해결해 준다 그러고 아이들 오지만은 먹고 살 문제는 그런 시호 같은 경우는 농사밖에 없는데 그렇죠. 지금 농사가 빚을 지고 뭐 하루에 한 달에 뭐 100만 원도 못 버는 경우면은 농촌에서 살수 없다는 건데 어떤 농촌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 뭐 이런 고민해 본 거나 어떤 거 없으신가요?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농촌이나 또 국민들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민에 대한 그 시각이 좀 많이 바뀌어야 될것 같아요. 가장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게 하는 식량 생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농민은 거의 준공무원이라고 하는 그 생각을 좀 가져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외국도 보면 농민들 소득의 한60% 이상까지 그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에 의해서 지탱되는 경우가 대체로 많아요. 왜냐하면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체제에서 가장 기본적인 재료를 생산하는 농민은 거기서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부가가치를 높이기도 어려운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녹색당에서는 농민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기본소득이 누구나 했는데 지금은 이제 더 심화적으로 다가가서 이제 농민 기본소득. 이제 원래는 2014년 지방선거에 농민 기본소득을 먼저 이야기했고요. 그다음에 2016년도에는 이제 농민, 청년, 그리고 취약계층 이런 단계적인 전 국민 이제 기본소득 프로그램을 저희 녹색당이 지금 시나리오를 갖고 있는데요. 아, 그럼 먼저 농민 기본소득이 제일 먼저 나오고 그 후에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전 국민으로 이제 확대된 건가요? 그렇게 지금 시나리오를 잡았죠. 자, 그럼 농민 기본소득 얼마나 되나요? 이제 먼저 이렇게 잡아놓으신 게. 뭐 2014년도에는 우선 한 농가당 40만 원. 40만 원. 1인당이죠. 농민 1인당 40만 원. 그래서 만약 부부가면 80만 원 그렇죠. 받아야겠네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실상 농사져서 어떤 자녀를 키우고 또뭐 아프면 병원에 가고 이런 기본적인 생계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도록 하려면 그런 어떤 기본소득이 있어야 되고 또그 기본소득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이렇게 시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농촌을 또 지키고 국민의 기본적인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민으로서의 권리라는 거죠, 권리. 권리. 당연히 우리나라 국가에서 또 시민들이 공동으로 책임져줘야 되는 그런 권리.
그런 것이 이제 농민 기본소득 개념입니다. 일부에서는 그런 말도 있어요. 직불금이나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 네. 그동안 뭐 했냐,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 농민들이 뭐 게을러서 그런 거 아니냐, 막 이런 그 반론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잘 몰라서 그러세요. 그러니까 직불금이라는 게 이제 쌀하고 네. 뭐 부분적으로 무슨 뭐 환경 직불금이나 네. 그런 게 조금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이제 현재는 농민들에 따라 있는 게 아니라 땅 면적에 따라서 이제 직불금이 나갑니다. 예. 그것도 이제 그러면은 얼만큼 농사를 짓냐 이게 그럼 네. 계산해가 되게 복잡해지지 않나요? 네. 실제로 농사 짓는 사람이나 이런 것들 다 구분하기도 어렵고. 네, 뭐 그래도 이제 그런 건 이제 농지원부나 이제 그런 걸로 이렇게 하니까 가능은 한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좀 대농들은 아무래도 직불금도 조금 더 늘어나고 물론 최종 한계는 있긴 하지만은 근데 그걸 받아도 대농들도 사실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주 제가 봤을 땐 구조적인 문제죠. 이게 농업 자체를 수탈하는 그런 게 현재 자본주의의 가장 기본 시스템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의 어떤 그 백남기 농민이 이제 그 사망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가장 그래도 이제 인근 네. 지역에 계셨고 또 같은 농사를 지으셨던 분으로서 그렇죠. 마음이 안타까웠을 텐데 예.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아유 뭐 엄청 놀랬죠. 이제 11월 14일 날 그날 이제 저는 서울을 못 올라왔어요. 작년에 가뭄이 늦장마가 들어가지고 일하느라고 못 올라왔는데 언론에서 딱 보성 농민이 쓰러졌다는 거 듣고 뭐 가슴이 철렁했죠. 근데 이제 그 후에 제가 좀 어떻게 좀 도울 수 있을까 해가지고 일단 뭐 고구마 같은 거 팔아가지고 적립해서 대책위로 보내기도 하고 평생 동안 이제 같이 하셨던 분들하고 그 인근의 장터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알렸어요. 한 30~40년 동안 같이 하신 분들인데 이제 그분들하고 같이 돌아다니면서 백남기 농부님의 어떤 삶을 많이 이야기를 들었죠. 예, 그런 얘기 들으면서 평생 동안 정말 농사 짓고 농민들이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외쳤던 농민이 결국 그 농민 문제를 들고 나갔다가 돌아가셨다는 걸 알게 되니까 너무나 진짜 비참하기도 하고 좀 그랬죠. 예. 뭐 일부에서는 어떤 그 백남기 농민에 대해서 어떤 사상적인 그 뭐 이게 자꾸 쉬운데 제가 볼 때는 그분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쟁을 하셨고 그 이후에는 정말 오로지 이 농촌 농민들에 대한 삶에 대해서 되게 연구를 많이 하시고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그렇게 고생을 하셨는데 수십 년 동안 하셨지만 농촌이 나아지지 못했다는 점 뭐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어떤 정부의 대책일까요? 아니면은 우리 사회의 어떤 편견과 잘못된 시각일까요? 제가 봤을 때는 전적으로 국가 정책이죠. 국가 그리고 정책. 지금 그 도시하고 농민의 어떤 소득 비교한 자료들을 보면 급격하게 차이 나는 시점이 그 우루과이 라운드 시점부터거든요. FTA. 예, 그러니까 지금 뭐 거대 곡물 기업이나 그런 데서 뭐 공격적으로 계속 마케팅도 하고 또 엄청난 수입을 국가에서 아예 자원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일단 농산물 가격 자체가 올라갈 수가 없는 구조잖아요. 그런 게 가장 기본적인 문제죠. 예. 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제 녹색당이 이번에 이제 공동위원장이 네 분이시죠. 네 분 중에 이제 그 전에도 이렇게 농업을 하시는 분이 이제 위원장이 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예. 처음으로 이제 되신 건데 그렇다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농민 사실 이제 녹색당 입구로 어떻게 보면은 뭐 탈핵이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 농사 이런 부분들 정말 자연 환경 이런 걸 많이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녹색당이 그 농업을 위해서 우리나라 농업을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지금 생각하고 있고 좀 펼치려고 하고 계신가요? 가장 시급한 문제가 일단 현재 살고 있는 농민들의 좀 생계를 책임지는 거거든요. 당장 불을 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농민 기본소득 그거를 계속 선거 때마다 외치고 있고요. 그리고 토지 문제라든가 지금 토지 같은 경우도 부재지주
그 비율이 한 60몇 프로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네. 농민들 소유가 아니고 다 이제 부재 지주 문제, 이런 토지의 문제, 종자의 문제, 이런 것들도 지금 외국에 다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토종 종자의 문제,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적인 기초적인 것들을 하나하나 좀 풀어나가는 것이 좀 더디더라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녹색당 활동 중에서 이제 탄핵이라든지 네. 이제 이런 부분들 이번에 기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또 녹색당에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데 네. 당원이 좀 늘어났나요? 예, 네, 뭐 당원이 이제 뭐 지난 총선 기간에 네. 총선 기간에 한 3천 명 정도 늘어나셨고요. 오, 네. 이 선거에서는 네. 큰 성과는 없지만 당원이 늘어났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어쩌면 녹색당이 자체적으로는 굉장히 성공한 선거일 수도 있겠네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평가가 가능한데요. 네. 좀 뭐 냉철하게 좀 평가도 해야 되고 네.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저희 가치에 네. 가치 정당, 정책 정당으로서 저희의 정책이나 가치를 보고 이제 한 3천 명 정도 이렇게 가입하셨다는 거는 또 앞으로 해나가는 데서 좋은 신호로 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가 이제 오늘 예. 이제 뭐 녹색당 얘기도 하고 지진 얘기도 하고 우리 이제 그 백남기 농민의 어떤 그 농업 정책이나 이 그분의 삶도 이제 봤는데 네네.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 뭐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얘기해 주시죠. 그래서 이제 오늘 지진 얘기 또 핵발전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미 한국 사회는 이제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은 모든 국민이 이제 공감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10월 4일 날 그 국감 때 국민안전처 장관도 더 이상 한반도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면 그 전에 했었던 그런 모든 어떤 조치들을 재점검하고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발전소하고 관련해서는 원래 했던 것을 끝까지 고집으로 밀고 나가려는 걸로 보여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반드시 이제 신규 건설하려고 하는 핵발전소는 당장 중지해야 되고 또 현재 가동되고 있는 핵발전소들도 내진 설비를 강화해가지고 안전을 유지했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런 문제나 백남기 농민 문제나 다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부는 최대한 우리 국민의 안전 또 국민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권리들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고요. 국가폭력에 의해서 돌아가신 또 백남기 농부님께 또 사과하고 또 책임자 처벌을 꼭 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시민들이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녹색당이 네. 어떤 생명 안전 네. 그럼 그 우리나라 이 땅에 네. 여러 가지의 그 생명이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녹색당 입구로 네. 그거를 끝까지 밀고 나가는 정당이 됐으면 좋겠고 네. 또 그 녹색당이 하고 싶어 했고 그다음에 하려고 했던 정책들이 정말 말 그대로 네. 정책으로 네. 실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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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고 네. 계속 뭐 힘 써달라는 얘기밖에 못 하겠네요. 아유, 예. 예,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는 이 나라의 국민이 아니었다. 송년탑이 들어오면서 평화로운 마을이 산산조각나기 시작했다. 전기도 남아 도는데 그 위험한 핵발전소에 송년탑을 짓겠다니. 지난 10년은 하루하루가 전쟁 그 자체였다. 경찰한테 꼬집히고 짓밟히고 떠밀려서 우리 밀양 주민들은 몸과 마음을 많이도 다쳤다. 나라에서 우리를 대목군으로 내몰고 님비니 뭐니 할 때는 진짜 힘들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원자력 발전소 설계 지진에 대비해야 라는 기사는 1979년 2월 22일 경향신문에 보도된 기사입니다. 당시 전문가들이 더 강도 높은 내진 설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한전은 막대한 건설비 부담으로 반대를 했고 일부 교수는 회의 도중 안전성을 책임지지 못하겠다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기도 했습니다. 국민과 전문가들은 원전의 안전성에 매번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항상 안전하다고만 주장합니다. 수십 년 전부터 반복되었던 원전의 위험은 이번 지진으로 더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가 나지 않는 이상 정부의 태도는 똑같습니다. 국민은 누군가 죽어서야 나오는 대책보다 돈과 시간이 들더라도 안전한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더 IMB터 시청해주신 조합원과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